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 만나면서 예, 크리스찬이 된 방송인 이지희라고 합니다. 소개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이어서 저는 남편이 갑자기 예, 목회자가 돼서 예, 그냥 직분만 사모님이 됐고요. 교회에 다니는 그냥 일반 성도처럼 교회는 예, 편하게 잘 다니고 있고 방송은 기독교 채널에 예, 그 간증 프로그램 진행한 지한 5년 정도 이제 넘어서고 있고요. 나머지 방송은 들어올 때마다 시간 맞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예, 아이들 잘 키우면서 뭐 일상생활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방송반을 하면서 라디오 DJ라는 직업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라디오 DJ는 어떤 사람들이 하지? 근데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이제 아나운서거나 아니면은 연예인인데 가수, 주로 가수분들이거나 목소리 좋은 배우분들이시거나 뭐세 종류더라고요. 그럼 배우는 안 되고 가수할 정도의 가수도 안 되고 그럼 공부를 하면 아나운서가 될수 있나?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아나운서 꿈을 키우고 대학교 이제 4학년 때 아나운서 시험을 처음 치를 수 있는 이제 자격 조건이 졸업 예정부터 자격 조건이 되니까 그래서 원서를 넣는데 원서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저는 충격이 컸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이 길이 내가 아니구나. 그럼 이제 돌아서 그다음에 나는 그러면 아나운서가 기재가 왜 되고 싶었지? 음악을 좋아했으니까. 그러면은 음악을 제가 워낙 좋아했던 그 뮤지션들이 있었던 언더그라운드 쪽에 동아기획이랑 쌍대산맥이었던 하나음악이라는 곳에서 신문에 요만하게 홍보 직원을 뽑는다고 나온 거예요. 아, 그럼 이 길을 가야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있는 데서 나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홍보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음반이 나오면 방송국 들어가야 되고,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뮤지션들을 라디오 부스에 집어넣고 저는 이제 밖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스케줄을 잡고 신문사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매니저인데? 매니저로서 예, 그거를 이제 워낙 조그만 기획사다 보니까 그걸 제가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라디오국은 들어왔는데 신분이 이제 DJ가 아니고 매니저로 들어간 거였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 거기에서 뭘할수 있는 게 없나 그러다가 삼성 영상사업단에서 유재하 음악가요 경연대회를 저희가 주최 측이어서 열고 있는데 이제 찍으러 왔고 저는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삼성에도 아나운서 있지 않아요? 이제 사내 방송 아나운서를 뽑는데요. 그래서 그럼 명함 좀 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명함을 받았는데 마침 그때가 영상사업단에서 아나운서를 뽑을 때여서 그렇게 시험 봐서 삼성 아나운서 되고 그러다가 스포츠 TV에 기상캐스터 뽑는다고 해서 기상캐스터 하고 그러고 있는데 MBC에서 갑자기 97년도에 라디오 DJ를 뽑은 거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스 이제 DJ 선발대회 제1회. 예, 유일한 1회. 이외가 없었죠.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10월에 뽑히고 11월에 IMF가 터져서 각자 살아남아라 였어요. 뽑히고 나서. 그래서 DJ 공채로 뽑히긴 했는데 설 자리는 없었고, 긴축 재정이니까 어차피 돈을 써야 되면 연예인을 쓰는 게 맞고, 그리고 어차피 돈을 안쓸 거면 기존 아나운서를 써야지 저는 애매한 거. 이름은 없는데 돈은 줘야 되고, 아나운서급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라 했는데, 마침 주병진 데이트라인 MC 자리가 오디션 봐가지고, 운 좋게 너무 그걸로 TV를 데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났는데 섹션에서 연락이 와서, 예, 같이 하자고 했는데, 저는 그 섹션 TV를 그렇게 장시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시작을 했죠. 예. 섹션은 거의 한 횟수로 7년, 8년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0대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 날 때까지 했었으니까 만삭까지 제가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 했고요. 정말 일주일에도 한 세네 번, 뭐 적게는 두세 번에 이제 스타들 스케줄에 맞춰서 CF 현장도 가고 뭐 드라마 현장, 뭐 영화 현장, 뭐 제작 발표회 뭐 정말 많이 다녔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대종상 시상식이었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항상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아수라장이에요. 레드카펫은 우아하게 깔려 있는데 이제 포토존이 마련이 돼 있고, 근데 저 때만 해도 포토존이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았었어요. 이제는 정확하게 포토존까지 다 바리케이트를 해놓고 그 경호하시는 분들 다서 계시고 하는데, 저희 때는 그런 게 거의 없었고 그냥 벤이 한 대가 도착을 해요. 그러면 누구 왔다 그러면 이제 온갖 TV에서 매체들이 한꺼번에 다 달려드는 거예요. 카메라로 맞기도 하고, 이제 리포터들은 카메라가 가면 무조건 어딘가에서 마이크는 돼야 되니까 쭈그리고 있다가라도 마이크를 대서 이제 연예인을 만나야 되는데, 제일 중요했던 거는 당사자 연예인분이랑 눈을 마주쳐서 그분이 저를 바라보면 제가 옆자리에 설수 있는 거예요. 와, 그 근데 전도현 씨가 딱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 운 좋게 제가, 저 달리기 진짜 못하거든요. 제가 옆에 딱쓴 거예요. 근데 그때 전도현 씨 경호원 이렇게 싹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랑 전도현 씨랑 카메라랑 이렇게 레드카펫에서 쭉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올라가는데, 그렇지. 문을 열어주고 이제 문이 닫힌 거예요. 전 카메라가 들어왔을 줄 알았더니 전도현 씨랑 저만 경호원이 집어넣고 문이 닫혀서 대답은 계속하고 오디오는 있는데 들어가고 있고요. 카메라는 암전인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서로 전도현 씨랑 저랑 당황해서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봤던 예, 그런 기억도 있고. 제가 35에 큰 아이를 낳고 38에 둘째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한마흔 넘어갔을 때, 큰애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섹션은 그만두고 이제 뭐 EBS라든가 아니면 홈쇼핑이라든가 그런 이제 고정방송 라디오, CBS 라디오라든가 고정을 하고 있다가, 아이 1학년 들어갈 때쯤 대안학교, 기독대안학교를 이제 보내려고 했고, 보내다 보니까 1학년 때는 엄마가 해줘야 되는 몫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온전히 아이한테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저의 시간은, 방송은 제가 언제든지 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엄마로서의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그 중요한 시기는, 아, 이때는 지나가면 다시 못 주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제 입으로 그만둔다는 얘기를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아이 입학하면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1년 동안은 아이한테 온전히 저의 시간을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방송국에 한 세네 군데로 통보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사형 선고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방송국에 들더라고요. 갔어. 처음으로.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근데 금방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을 주셨어요. 아이한테 큰 선물을 줄수 있는 시기이니까 그걸로 더 넘게 채워지더라고요. 그렇게 그만두면서 아이 키우면서 간간이 이제 방송을 하는데, 이제 메인으로 예전에는 막 공중파를 위주로 했다면, 그 다음은 뭐 기독교 채널이나 아니면은 예, 다른 채널을 하니까 비중이 좀 이렇게 노출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죠. 예. 그 훈련은 오히려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미스 DJ 선발대회 뽑히고 나서 대상을 받았는데, 엘리베이터 타는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구나를 느꼈기 때문에, 수많은 오디션과 수많은 좌절과, 그리고 들어갔다 잘리고, 뭐이 개편마다 봄, 가을 동안에 이 시달림이 저는 너무 커서, 그 이후부터는 주어지면 감사하게 하고 안 주어지면 제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시샘이 날 수도 있잖아요. 샘날 수도 있고, 저 자리가 내 그럼요. 자리인데 그럴 수도 있는데, 옛날엔 그랬는데 믿고 나서는 그 자유함을 하나님이 정말 선물처럼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건 별로 없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중학교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들, 대학교 때까지가 제일 친한 애들은 소위 말하는 예수쟁이들이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저로서는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전도 집회 고 10월 요때쯤 되면 저를 그렇게 내려가려고 애들이, 근데 나는 아니야 그러고 정말 안 다녔거든요.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그러다가, 대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가 매일 보는데, 학교에서 굳이 우체국을 가서 엽서를 매일 저한테 그걸 엽서를 붙이는 거예요. 학부통에 가보면 그 친구가 계속 그거를 붙여서,
한 3주를 그렇게 보내오니까 미안해지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이 정도 정성이면 가주기는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갔어요. 갔는데 사랑의 교회였거든요. 너무 큰 교회고 시간 맞춰서 갔는데도 사람들이 물밑듯이 들어오니까 본당을 못 들어가고 처음 간 교회인데 식당으로 간 환영받아야 되는데. 거예요. 식당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이제 전도 집회 기간이다 보니까 그때는 어떤 전도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룹이 한 7, 8명 있으면 한 사람을 놓고 전도할 사람 한 사람 그중에서 한 사람을 놓고 다 같이 그 준비 기간 동안 기도를 해서 데리고 오는 거였는데 그한 사람이 이제 저였던 거죠. 저는 아는 사람은 제 친구밖에 없고 낯가림 너무 심한데 막 남자 형제들도 있고 막 모르는 사람들 애워쌈을 당해서 예배 TV로 보고선 이제 그다음부터 속으로 교제를 나누라고 하는데 첫 질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확 다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주인은 이렇게 보면 종교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뭐 시댁이랑 사이 안 좋고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나는 남편 종교 무조건 따라간다. 나는 종교 상관없다. 그랬는데 이제 남편을 만났는데 기독교였고 그러면 나 이제부터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예, 그리고 그 전에 DJ 뽑히자마자 신혜라 씨 라디오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굉장히 언니랑 같이 오래 했는데 계속 에라 언니가 저보고 성경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가 그때는 없어서, 나 남자친구가 안정해져서 나 교회부터 다닐 수 없다. 그래서 언니 저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남편을 만난 거죠. 근데 기독교니까. 근데 교회는 약간 처음 가보는 곳에 약간 그 거부감, 도 아니고 약간 두려움 뭐 이런 게 있어서 공부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에런이한테 언니나 남자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공부 먼저 좀할수 먼저.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라고 해서 공부를 먼저 하고 남자친구가 좋다는 교회를 이렇게 순방처럼 저를 이 교회 저 교회를 다 데리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강요하는 거 아니니까 다녀보고 너가 이렇게 마음이 편한 곳 있으면 그곳으로 다니자고 해서 그렇게 다니다가 온누리교회에서 찬양 듣고 은혜를 받아서 온누리교회로 이제 다니게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남편, 남자친구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결혼하고 이제 교회로 쭉. 예. 저는 주일 지키는 것보다 섹션 TV는 시도 때도 없이 불려나가요. 근데 저는 이제 한창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고 막 말씀 배우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 알아가는 게 너무 좋은데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공부 시간이랑 이제 인터뷰 시간이랑 잡혀서 갑자기 하루 전날 그 다음날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뭐 CF가 갑자기 잡혔어요. 그 시간에 오세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못 가는 거죠. 근데 하루는 가는데 하나님 나 진짜 공부 가고 싶은데 지금 불려나가요. 그러고선 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방송국에서. 당일날 취소됐다고, CF가. 근데 CF는 당일날 취소 진짜 안 되거든요. 세팅이 되니까. 세팅되고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스튜디오 대여랑 뭐 이런 준비 작업들 취소됐어요. 근데 딴때 같으면 가다가 그렇게 취소받아, 아, 이거 뭐죠? 막 이랬는데, 감사해요. 그러면서 차를 돌려서 저는 성경 공부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선택권이 그래도 조금 있었던 짬밥이 되니까, 주일날은 요 시간은 좀 비워주세요. 예. 조율이 예, 홈쇼핑이더라도 오전 시간은 좀 피해주세요. 아니면은 10시 이전에 아예 아침 방송이든가, 2시 이후에 오후 방송이든가, 이렇게 좀, 예, 시간 선택을 주고 예배는 드릴 수 있게끔. 근데 제본 예배 시간에 정안 되면 뭐, 그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가든지, 저녁 예배를 드리고 가든지, 그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어떻게 보면 전도를 한 거잖아요. 네. 전도를 당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어서 돌다리도 계속 두들기고 가고 모든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를 저는 항상 대비를 해야 돼야 마음이 좀 놓이고 사람들한테 거절받는 거에 마음이 약하니까 너무 마음에 상심이 커서 위경련을 달고 살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을 믿고 모든 짐을 하나님한테 맡기래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한테 맡기래요. 그러면 된대요. 평안을 주신대요. 평안이라는 의미가 뭘까? 이 염려를 맡기면 염려가 없어지나?
사라지나 너무 궁금한 거여서 정말 아기처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하다 보니까 제가 하려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새 그걸 생각하다가 잠을 못 자고 막 불면증인 줄 모르고 불면증이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염려하고 싶지 않은데 제 성격상 자꾸 염려를 하게 되고 대비를 하게 되고 제가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이 생각을 좀 어떻게 끊을 수 없어요. 끊고 싶은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아기처럼 정말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그러다가 하나님 자꾸 그래도 자꾸 염려가 자꾸 여기 가지치기를 해요. 근데 순간 갑자기 가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머릿속에 가위처럼 염려 생각하면 하나님 이거 가져가 주세요 하고 가위로 자르는 연습할 테니까 하나님이 좀 가져가 주시면 안 돼요? 근데 그 기도를 그렇게 아기처럼 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셔서 한 달? 일주일 지나면서 한 달 지나고 났더니 염려가 뭐지? 아, 염려 맡기는 게 이런 거구나.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내 걱정을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고 내가 맡겨진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게 아, 이거구나. 그 꿀맛을 알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하나님한테 쑥 들어가 있고 남편은 저를 전도해 놓고 이제 사회생활이라는 그 일명하에 썬데이 크리스천은 버리지 않았으나 어느 순간 막 성경 읽으면서 궁금한 걸 물어보면 통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모태신앙인데 통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때 통독을 안 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그러지? 이제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저는 이제 공동체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데 남편은 공동체의 연예인 공동체라고 자기는 못 들어가겠대요. 저보다 낯가림이 더 심한지라고 해서 자꾸 겉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큰아이 입학할 때 이제 저는 방송을 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제 위주의 기도를 하고 남편의 곁다리 기도였다면 그때는 정말 저를 놓고 남편을 먼저 세워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남편을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저희 집안의 가장으로 세워주셨으니까 남편을 하나님 저보다 먼저 세워주세요. 근데 제 일이 막 그 전에 먼저 다 잘리는 일이 하나 남고 다 잘리는 일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1학년 때 제가 온전히 그만뒀잖아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제 발로 1대1을 밟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1대1을 봤는데 일주일이 다르게 남편이 변화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남편이 성경 통독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주석을 다 이렇게 컴퓨터로 한 세 대를 켜놓고 주석이랑 이런 책들이랑 뭐 자료들을 다 켜놓고 모르면 알 때까지 넘어가는 성격이라 그거를 다 하고 3개월 만에 정독을 정말 다 족보 써가면서 하는 그 정독을 3개월에 통독을 끝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화가 너무 빠르니까 이게 뭐지? 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한창 힘들 때 했던 그 기도가 생각나는데 그게 뭐였냐면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하라. 순종해라. 순종하는 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고 남편도 사업하느라 힘들고 서로 예민해져 있던 저는 육아하면서 예민해져 있고 그랬던 터라 그냥 투덜거렸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자꾸 순종하라고 말씀만 피면 순종하라고 그러고 어디 모임 가도 순종하라고 그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가면 순종하라고 그 본문을 주시고 자꾸 순종하라고 아는데요. 이 사람한테는 지금 제 마음에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근데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아 목사님이라면 순종하겠는데 지금 남편한테 순종이 안 된다. 저는 정말 투덜거리는 기도였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일대일에서 막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한 시간 일찍 일어나서 혼자 기도를 하고 큐티를 시작하고 막 하는데 그 기도가 정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몇 년 전에 했던 기도를 정확하게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제가요 이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는 거였지 주의 종을 만들어 달라는 그 기도는 아니었고 제가 사모가 되겠다는 기도는 아니었어요 하나님. 근데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만드실 거면 만드시는데 그러면 저도 이제 마음을 편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는 남편한테 얘기도 못하고 이제 중보를 계속 하고 있었고 남편이 여름에 아울리치를 캄보디아 갔다 오면서 자꾸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이 본인은 직접 응답받은 게 없는데 아 그러다 신학대 가겠어? 뭐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심지어 어떤 분이 11월에 신학대 신대원 시험 준비하는 거를 툭 던져놓고 그냥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위기 상황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느낌이 확 왔고 남편한테 이제 강요는 안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응답받은 건 없는데 하도 사람들이 이쪽 저쪽에서 여러 채널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순종을 안 하는 건가? 그러면 일단 자기가 시험 공부는 한 달이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보겠대요. 그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대요. 그래서 오케이 나도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그 남편 진짜 제가 보기로 한 2시간, 3시간 자고 자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얼굴이 피골이 상접해야 되는데 얼굴이 너무 환해지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근데 시험을 봤는데 망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면접을 봤는데 면접도 망쳤대요. 그래서 아닌 것 같대요. 그냥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니까 놀래서 그런 것 같다고 했는데 망쳤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편도 엉겹결에 신대원에 가고 저는 엉겹결에 그냥 곁다리로 예. 사역자의 아내가 네 그렇게 되고 왜 부모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것처럼 부모가 되고 났더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셨겠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셨겠구나 그런 마음을 정말 이제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애들이 떼부릴 때 있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 분명히 아니까 위험한 거 있으면 위험해 얘기해주고 어떤 땐 치워주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아 하나님도 나한테 충분히 시간을 주시고 기다리시고 아껴주시고 생각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러니까 그 감사함이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게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의미가 이런 거겠구나. 내가 감히 상상도 못할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나를 향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부어주고 계시는구나를 예, 더 알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네. 주님 안에 주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이고 축복인지 나이를 먹을수록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 제가 되게 힘을 낼 수 있었던 게 어느 순간 이렇게 자꾸 절벽 끝으로 가는 듯한 삶의 때가 오더라고요. 근데 절벽은 낭떨어지니까 그리고 저는 고소공포증이 생겨서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저께 깨달은 건데요. 절벽에 가야 절경을 구경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삶의 낭떨어지 같은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 있으시다면 그 끝에 가서 볼 수 있는 그 절경을 꿈꾸시면서 기대하시면서 걸어가시다 보면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세밀하게 눈동자처럼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복합니다.